네, 계속 이제 북한 쓰레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북한을 연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, 사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의 북한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사회상을 볼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북한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또 활용할 만한 그런 자료라고 보기 때문에 뭐 북한 연구의 보물 자료다라고 늘 얘기를 하죠.